너 무슨 수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주니엠이 영민이한테서 떼놔. 너 어른이 말하는데 너 그 웃음이 대체 뭐야? 형수 형 옆에 붙어있는 거 형 회사 사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 모르세요? 누가 그걸 몰라? 근데 형수 지금 떼어내면 형은 어쩌시게요? 이사들도 형을 안 믿는데. 너 지금 나랑 흥정하자는 거냐? 네 사장 자리 보존해달라고? 그렇게 들리셨어요? 전 형 입장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. 지금 영민이 사장 되고 말고가 문제야? 주은이엠이 그게 영민이 핑계로 우리 재산 틀어주고 있는 생각 안 해? 영민이 제정신 돌아와도 그 사장 자리 너 줄 테니 넌 주은이엠이 영민이한테서 확실히 떼놔. 그거 그대로 뒀다간 될 일도 안 될 것 같다. 왜 대답이 없어? 내 숙모 말씀을 어떻게 믿죠? 뭐? 너 지금 나더러 각서라도 쓰라는 거야? 네. 뭐? 이런. 어쩌실래요? 그래, 좋다 쓰자. 대신 너 일 제대로 해야 돼. 왜 자꾸 아프고 그래? 재미없게.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